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화미래 석사과정학생 남현우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때 발표할 논문 제목은 비전 퍼뮤테이터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기존의 CNN과 트랜스포머와 달리 MLP를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쌓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MLP를 이용한 아키텍처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MLP를 깊게 쌓아서 비전 레코그니션을 하는 아키텍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총네 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는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 비전 퍼뮤테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실험 결과랑 컨클루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미지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면은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아키텍처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인데, 이 CNN이 과거로부터 많이 발전해왔죠. 이 그림은 이제 알렉스넷의 아키텍처인데, 알렉스넷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11x11 필터 사이즈, 그리고 5x5 필터 사이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러한 CNN 아키텍처가 발전하면서 3x3 필터를 여러 개 쌓는 게더 낫다더라, 혹은 이제 레즈넷 아키텍처, 그리고 인셉션 아키텍처, 이러한 아키텍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미지넷 레코그니션,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은 성능의 인프루브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아키텍처로는 트랜스포머가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셀프 어텐션으로 아키텍처를 깊게 쌓은 다음에 인코더와 디코더를 주고, 다음 넥스트 월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런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달리 셀프 어텐션을 깊게 쌓음으로써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굉장히 적다, 혹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요. 이런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비전 태스크까지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토큰, 이 토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어떻게 모델링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이 BIT, 비전 트랜스포머에는 이미지를 일정한 패치 사이즈로 뜯은 후에 프로젝션을 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패치뿐만이 아니라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이 포지션을 알려주는 임베딩을 런업을 하게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면은 사실 CNN이 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트랜스포머 쪽에서도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좀더 임프루브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을 처음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요. 이 ML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니버설 어프로치메이션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첫 인풋으로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짜리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 같은 경우에는 3x3이라고 쳤을 때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아웃피처라는 파라미터 수가 사용된다면은, MLP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 곱하기 아웃 피처, 이렇게 한 레이어에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오버피팅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MLP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현재는 널프 같은 코디네이트 베이스드 뉴럴 렌더링 같은 경우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2021년에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아까 봤던 싱가포르 같은 대학교에서 새롭게 뷰를 바라보면서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온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MLP 믹서인데, 이 MLP 믹서로부터 이 파생되어 나온 베리언트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MLP 믹서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와 비슷하게 똑같이 패치를 잘라서, 패치를 이렇게 일렬로 늘어뜨린 다음에 이어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트랜스포머와 뭐 다른 점을 굳이 꼽자면은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패치를 일렬로 늘어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MLP, 이 멀티 MLP 믹서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패치끼리 MLP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패치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왔던 토큰,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 혹은 토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패치끼리의 인포메이션이 플로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 한 토큰 내에서 채널끼리의 MLP, 리니어 레이어 연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왼쪽에서는 인포메이션이 토큰끼리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이 오른쪽에서는 인포메이션이 한 토큰 내에서 채널끼리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왼쪽, 이 패치 혹은 토큰끼리 이루어지는 걸 스페이셜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 채널끼리 이루어지는 걸 채널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MLP를 생각해보면은 길게 플랫해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패치로 자르면서 굉장히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각각 두 번 하면서 채널 프로젝션과 스페셜 프로젝션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의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의 모든 아키텍처가 스페셜 프로젝션, 채널 프로젝션으로 이루어지고 이 스페셜 프로젝션 혹은 채널 프로젝션 안에 이 내부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MLP 베이스 아키텍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MLP 레이어 안에는 간단하게 fully connected 레이어 두 개와 activation function 하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MLP 믹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나왔는데 맨 처음 나왔을 때 오버피팅이나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좀 어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미지넷 21K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 하거나 혹은 JEF인가요? 아무튼 300밀리언짜리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드 시킨 다음에 트랜스포 러닝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GMLP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GMLP도 보면은 내부 아키텍처, 인풋 인베딩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채널 프로젝션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스페이셜 프로젝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GMLP, MLP 믹서의 베리언트가 생기게 됩니다. 스페이셜 프로젝션을 아까는 여기서 게이팅이 없었는데 여기서 게이팅 한번 하게 되면서 스페이셜 프로젝션을 좀 다르게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MLP라는 연산이 붙었고 아까 MLP 믹서와는 달리 62%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사용하면서 3%의 게인이 있었고 그리고 MLP 믹서처럼 큰 라지 데이터셋 프리트레인드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이미지넷만 이용해서 트레인을 했더니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MLP 믹서가 나올 때쯤에 같이 나온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있는데 웨즈 MLP라고 합니다. 이 웨즈 MLP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패치 서브 레이어와 크로스 채널 서브 레이어가 있는데 아까 MLP 믹서에서 보듯이 트랜스포즈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크로스 패치 서브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셜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크로스 채널 서브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채널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연산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노멀라이전 레이어를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안에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 몇 개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MLP 믹서 그리고 웨즈 MLP가 이름이 달리 붙게 됩니다. 원래 MLP 믹서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젼 레이어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파인 노멀라이제이션, 어파인 트랜스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MLP 같은 경우에서도 라지 데이터, 아까 말했던 이미지넷 21K 같은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드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넷에서만 트레인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어파인 노멀라이제이션 그냥 단순히 스케일링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건데 원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시그마를 뮤를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케일링과 바이어스를 따로 런업을 하게 만들어서 그 정도의 트랜스포메이션만 해서 들어가게 돼.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아니고 네네 스케일링하고 트랜스폼만 하게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의 총 성능을 보면은 이 믹서, 이 MLP 믹서 같은 경우에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낮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레즈 MLP가 믹서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보다 GMLP가 더 늦게 나왔는데 더 최신에 나왔는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 파란색깔 선이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 퍼뮤테이터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가 안에 있는 채널 프로젝션 혹은 스페이셜 프로젝션 안에 있는 이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베리언트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비전 퍼뮤테이터 같은 경우도 GMLP와 같게 스페셜 프로젝션을 좀 다르게 설계한 경우입니다.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채널 프로젝션과 스페셜 프로젝션을 할 때, 특히 스페셜 프로젝션을 할 때, 그냥 그 H와 Height of Width를 플랫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D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트랜스포머와 다르다고 했던 점이 인풋 인베딩에 들어갈 때, 2D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가지 않는다.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좀 그러한 이 2D 인포메이션, 2D 코디네이트가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시작되고요. 좀 사담으로 이제 왜 포지셔널 인베딩이 안 들어가도 학습이 트랜스포머처럼 되냐? 라고 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를 두번 하게 되고, 패치가 들어가는 그 순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MLP 레이어가 자동으로 이제 코디네이트에 민감하게 학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MLP 베이스드가 아키텍처가 계속해서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패치가 뜯어서 들어가게 되고, 이 패치를 리니얼 프로젝션 한 후에 이, MLP 베이스드 레이어 여러 개 쌓은 걸 통과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 MLP와 퍼뮤트 MLP,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트 여러 개 쌓은 거 안에 채널 MLP와 퍼뮤트 MLP가 있는데 이 퍼뮤트 MLP가 스페셜 프로젝션이고요, 다른 데서. 그리고 채널 MLP는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스페셜 프로젝션을 퍼뮤트 MLP로 이제 좀 다르게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파인 같은 것이 아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퍼뮤트 MLP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은 이 HC 퍼뮤트가 이 H 액시스를 끝으로 보내는 유쉐입 퍼뮤테이트예요. 그래서 H가 끝으로 가게 되고 W 같은 경우에도 W 액시스가 끝단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끝,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H를 중심으로 프로젝션이 되고요. 그리고 W 퓨트도 이제 위스 축을 프로젝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이제 유쉐입이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채널 프로젝션, 채널 방향으로 그대로 프로젝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헤이트와 위스, 아이덴티티, 채널을 각각 프로젝션 한 거를 서메이션 한 다음에 다시 리니어 프로젝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 H와 W가 하나로 통쳐져 있어요, 다른 데서.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HC가 플랫된 데서 그냥 프레젝션 된 다음에 토큰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H, W를 구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스코드를 보면은 이제 인풋이 HWC로 들어왔을 때, 이 H축으로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 이 H를 끝에 보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W도 이제 맨 끝단에 가게 되고, 채널은 이제 C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위쉐입, 퍼뮤트 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프로젝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이셜 축을 그대로 플랫은 하지 않고, 헤이트는 헤이트끼리, 위스는 위스끼리 프로젝션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뮤테이션을 계속하면, 퍼뮤트를 계속하면은 네. 이런 효율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일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다일레이션이 다일레이티드 커버리지. 저도 그거 펄뮤트나 리쉐입 같은 게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새로 할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코스트가 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이 수도코드, 파이터치 수도코드로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물론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짜신 것들을 본 건 아닌데. 엄청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대신 파이터치나 그런 걸로 이제 하지 않고 좀 더 빠른 언어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1차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 중에서 비전 퍼뮤트가 바꾼 부분의 끝이고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도 사실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LP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과 어떤 배치 사이즈의 조정 그런 것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패치 사이즈인데 패치 사이즈가 처음에 뜨는 패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펄스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디테일한 곳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치 사이즈가 작을 때가 성능이 나중에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엄 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 이 MLP 퍼뮤트를 몇 개 쌓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셋업은 이분들이 옵티마이저를 아담 W를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닝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에 비례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값을 썼어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썼고 아까 이게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값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048을 썼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를 4096 정도를 써봤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2048이 제일 높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뎁스를 통해서 좀 트레이닝을 좀 더 쉽게 가져가려는 것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에포치 같은 경우에는 300 에포치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MLP가 오버피팅에 취약하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서드, 컷아웃과 렌더 그리고 믹서 컨믹스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한 조그만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8개의 V100 GPU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를 위해서는 2개의 노드, 즉 16개의 V100 GPU를 썼다고 해요.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을 때 이 위에 레지듀얼 말고 이 컨볼루션 어떤 다른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 이 위에를 꺼버리면서 데스를 스토캐스틱하게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5개의 뎁스가 쌓여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인액티브 되면 여기가 아이덴티티니까 3개짜리 뎁스 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뎁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의 패치를 그냥 다른 컬러로 채워봐요. 여기서는 회색깔로 채웠는데 노이즈 같은 컬러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어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트랜스폼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렌더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이미지 그리고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적정 비율의 오버레이 알파 블렌딩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고양이에 0.7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들어가 있어서 강아지가 좀 더 흐릿하게 보이면서 레이블은 0.7, 0.3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비율을 섞는 것도 랜덤으로 되어 있어요. 이 numpy 랜덤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알파 값을 보니까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0, 1, 이 람다 값을 유니폼에서 뽑은 다음에 썼게 됩니다. 그리고 컷 믹스가 있는데 믹스업과 컷 아웃을 둘 다 활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보입니다. 이 컷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패치를 날려버리는 걸 말하고 믹스업은 오버레이 시키는 걸 말하는데 이 날려버린 패치에 다른 레이블을 가진 이미지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간, 전체 비율에 따라서 레이블을 정해주게 돼요. 여기서 도그가 0.6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 사이즈에서 0.6만큼이 개라는 소리고
0.4만큼이 모양이라는 소리입니다. 컨믹스가 이 앞에 있는 딥 아그멘테이션보다 굉장히 큰 성능의 인프루브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도 마지막에 컨믹스를 넣었을 때 많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LP에서. 먼저 이 저자들은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와 성능을 비교했어요. 여기서 보면 레이저 MLP도 있고 GMLP도 있고 아까 말했던 믹서도 있고 한데 여기서 보면 파라미터를 적당량 사용하면서 성능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 중에서는 본인들께 제일 좋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N과 트랜스포머와 비교하게 되는데 사실 CNN과 트랜스포머의 소타를 갖고 오면은 가지고 오면은 MLP 베이스드 아키텍처보다 좀 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러한 소타를 가져오는 소타와 비교하는 건 아니고 어떤 파라미터 개수와 그리고 유명한 아키텍처를 가져와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81.5지만 이 위에 유명한 아키텍처들과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굳이 소파와 비교하기 힘든 거는 이 MLP 베이스 아키텍처가 채동되는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소타가 아니라 많이 알려진 그러나 유명한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적당한 수치를 보이는 아키텍처들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패치 사이즈에 대한 실험인데요. 패치 사이즈는 처음에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 어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7x7로 뜯었을 때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뜯었을 때는 좀더 포스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좀더 낮고 이 파인하게 봤을 때 성능의 인프루브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으로. 그 다음에 히든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축을 몇 개로 하느냐, 몇 디멘전으로 하느냐인데 스몰, 미디엄, 라지에서 히든 디멘전이 384, 512, 512로 했더니 히든 디멘전이 가장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테이블이 히든 디멘전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어가 일단 더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파라미터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히든 디멘전만의 영향으로 이게 과연 성능이 이렇게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 깊으면 히든 디멘전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으로 이러한 성능을 리포트하면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인데요. 하나씩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성능이 인프루브 되는 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랜드 어규를 했을 때 점점 그러니까 컷아웃, 믹스업, 그리고 컷믹스 이렇게 차츰차츰 하나씩 더 더해졌을 때 성능의 인프루브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개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한 개를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핫스피킬 때는 이 네 개를 전부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전부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서 혹시 이런 아키텍처를 트레이닝하게 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결국 이 저자들이 제시한 아키텍처는 2D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좋다. 헤이트 위스를 따로 하는 게 좋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이 이 저자들이 처음에 주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위스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했을 때 그리고 헤이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했을 때 여기선 채널로 대체하는데 그걸로 대체했을 때 성능이 8%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위스와 헤이트를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 표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티드 퍼뮤트 MLP라고 하면은 저희가 맨 처음 봤던 아키텍처가 세 개로 갈라져서 더할 때 있잖아요. 그 더할 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앞에 러너블한 코이피션트를 둬가지고 좀 웨이트를 줘서 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더했을 때 0.4%의 성능 인프루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분들이 한 실험 전체고요. 컨클루전을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헬스와 위스를 각각 따로 인코딩, 프로젝션 하는 게 좋다라고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계로는 어떤 스페셜 디멘전에 스케일링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MLP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좀 사용에 대한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LP이기 때문에 input 이미지가 이미의 사이즈다. 그러면은 사실 프로세스가 나중에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레지넷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미의 쉐입이 가능한 이유는 컨볼루션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어댑티브한 풀링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맨 처음에 input embedding을 extending 할 때만 있고 그 이후로는 다 MLP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rbitrary한 shape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arbitrary한 shape을 다루게 할 수 있는 것도 퓨처 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